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? 작심삼일. 현재 저는 용접사가 되려고 용접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.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짧게는 한 달, 길게는 세 달을 열심히 하다가 한없이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.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.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주 그래도 따끔한 야단을 맞으려고 질문을 하시네요. 청년이 열심히 하기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, 끈기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질문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. 누구나 다.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? 작심삼일. 이런 것이 나쁘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직장생활, 즉 남하고 같이 하는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어떤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습니다. 그냥 내 업식, 내 성질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든지. 아시겠어요? 안 그러면 이걸 좀 고쳐서 하든지, 그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. 어느 거 할래요? 정말 고치고 싶습니다. 고치고 싶어요. 근데 이 습관을 고치려면 적어도 같은 거를 얼마 정도 해야 습관의 변화가 오느냐? 3년 정도 해야 변화가 옵니다. 만약에 내가 담배를 끊었다 그러려면 열흘 끊었다고 끊었다가 1년 끊었다고 끊었다가 아니에요. 3년 정도 안 피워야 뭐라고 말할 수 있다?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. 그래서 천일기도를 하는 거예요. 해주십시오 이렇게 천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동일한 거를 천일 정도 해야 그 습을 극복할 수가 있다. 그러면 그 천일 동안 저항이 엄청나게 따르는 거예요. 이 내 변화를 해가려는 것을 방해하는 이 본래의 원래 가졌던 습이 저항을 하는데 그게 엄청나요.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하든지 뭐 온갖 일이 생겨서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해요.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을 해야 돼. 그 저항을 이기고 극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항이 있더라도 크게 이제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하고 싶은 건 자기가 바꾸고 싶다니까 지금 용접을 했다 하면 그 용접을 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아시겠어요? 뭐 네. 상사가 뭐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상사를 하든지 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거를 수행 삼아서 3년을 해야 돼. 직장이 아니고 나는 지금 3년간 뭐 한다? 수행한다. 내 이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하늘이 뚜쩍나도 계속한다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